자, 미적분 투 연습 문제 여러 가지 민법 질문하신 문제들의 풀이를 차례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보세요. 알겠지? 자, 첫 번째 629번 문제 먼저 볼게. 보세요. 자, 629번 문제를 보면은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 미분은 하기 쉬운데 그 미분한 식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아마 니네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 미분한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닌가. 가겠습니다. 자, 629번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 dx분의 d 이 표현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인식해서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sin 5승 x 곱하기 cosin 5x라고 하는, 자, 이 친구를 지금부터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앞에 거 미분하면요, 이게 sin x의 5제곱이잖아. 그러니까 5가 내려오면서 sin의 4승 x가 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었던 sin x의 속미분인 cos x를 곱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cos x는 대기. 자, 뒤에 있는 cos x를 미분합니다. 자, cos x 미분하면요, sin x가 돼요. 근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생기고, 자, 다섯 배에, 자, 사인 다섯 제곱의 x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얘가 뭘로 받게 된다? 사인 5x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 자, 지금 과정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곱의 미분을 한 겁니다. 앞에 거 미분했죠? 사인 x 전체 우승이니까 미분한 이거고, 자, 뒤에 있는 코사인 5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5x인데 속미분이 5까지 이렇게 곱해줬어요. 근데 얘가 얘를 뭐로 묶었다? 자, 5 곱하기 사인의 4제곱의 x로 인수분해를 했대. 안녕. 자, 5sin x 인수분해 하면요, 앞에는요 코사인 5x, 코사인 x가 이렇게 남게 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사인 x를 4개 가져가잖아. 그럼 사인 x가 남아요, 하나. 그 사인 5x가 남습니다. 자, 코코 빼기 싸싸네요. 코코 빼기 싸싸네요. 공식 전개한 거네. 자, 뭘 전개한 거로 볼 수 있어? 코사인의, 자, x 더하기 5x를 전개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해져 있는 놈은 코사인 6x, 그래서 이 값은 6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되겠죠? 자, 이게 이제 629번 문제 질문 다 받아봤고, 자, 6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1 마이너스 2x는 fx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1에서의 미분 개수가 지금 현재 4인 상황에서, 자, 3에서의 미분 개수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일단 미분하시고 적당한 x들을 계속 집어넣어 보셔야 돼. 자, 양변 미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의 1 마이너스 2x 속미분 곱해줬고, 얘는 f 프라임 x가 됐고, 그래서 궁금한 거야. 얘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될까?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될까? 적당한 x를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 근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 번 시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얘랑 얘랑 같은 거 가능한가? 1-2x랑 x랑 같은가? 근데 x값이 또 분수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안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통은 얘랑 얘랑 같은 거 그 x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숫자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수니까 일단 참을게. 근데 그게 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이야. 근데 이거는 경험상 여러 가지를 그냥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1에서의 미분계 사용하기 위해서 요게 1 되고 요거 3 되려면, 3 되려면 넘어가. 그럼 2고. 오케이. x의 신에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f 프라임 1이 돼서 1에서의 미분 개수가 4라 했으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개수가 얼마냐면, 자,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의 신에 뭘 대입하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선생님 아까 근데 막 이렇게 해본 게 뭐냐면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내가 x의 신에 1을 대입하면 아, 마이너스 1의 미분 개수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의 미분계수를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3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나서 하는 거죠 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 3의 값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이 친구는 1이 되겠다. 요거는 경험상 계속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633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질문이 뭐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삼각함수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사실은 뭐 질문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도 많지 않아가지고. 자, 오늘은 참고로 동북고 시험 봅니다. 오늘은 동북고. 다음 시간에 한번 잠실고 볼 것 같은데. 자, 뒤에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쫙쫙 넘어가서 642번 문제를 볼게요. 자, 642번이야. 성민아 핸드폰 하지 말고
자, 640년의 문제를 보면은 y는 ln의 루트 극혐. 자, 1 빼기 sin x, 그 다음에 1 더하기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미분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로그는요,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게 맞지? 이거 전체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2분의 1이 튀어나온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n의 로그잖아, 로그로. 그럼 로그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ln 1 더하기 sin x, 자, 마이너스 ln의 1 빼기 sin x라고 하는, 자, 요 식은요,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단 말이지. 이렇게 정리하고 미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미분하자. y 프라임 2분의 1 상수항 그대로 두시고, 자, 1 더하기 sin x 깔리고, 그 친구의 미분인 cosine x 위로 올라가 주시고, 자, 1 빼기 sin x 깔리고, 그거의 성미분인 마이너스 cosine x가 얘를 더하기 cosine x로 바꿔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60도 3분의 파이 집어는 뭐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통분해서 계산하시든 지금 계산하시든 상관없는데, 뭐 미분까지 해주시면 대입하는 거는 너희들의 몫일 것 같아. 자, 644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643번 문제를 보면은, 자, fx가요 뭐냐면요, ln의 절대가,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도함수인 f'x는, 프라임, 자, 뭐 진수 조건 때문에 있는 건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를 깔리시고 그거의 성미분인 2x를 곱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f'x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f'n은, 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대입하고 4배 하니까 이거 8n 될 것이고, 근데 걔를 n으로 나눈, 그럼 n분의 4 곱하기 f'n은, 그럼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8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거 우리 분모수 기억나나요? n-1과 n 더하기 1의 곱, 그 둘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야지만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자, 미적분 원에서 나왔던 급수의 개념이 사실 나온 거죠. 자, n 대신에 2 넣어. n 대신에 2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3 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4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돼서, 자, 얘랑 얘랑 사라지니까, 여기 있는 건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라지니까 남는 건 이 친구뿐인데, 근데 앞에 이제 4 빼놨으니까 4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4 더하기 6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미적분원하고 이렇게 또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 많아요. 급수 형태로 계산하는 경우 많으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스미네, 뭐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자, 6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야, 기본적으로 분수가 들어온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646번 문제를 보면은 그 함수식이 여러 가지 다항식의 형태의 고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양변을 로그 씌우고 미분하는 게 조금 편리하다. 어? 그거 연습하자고 하는 거니까. 가볼까? 야, 거기 y는 646번 문제입니다. 자, y는요,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분에, 자, x 더하기 2의 곱하기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 해서, 자, 이 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 일단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보세요. 야, ln y가 됩니다. 여기다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ln에 x 더하기 3의 제곱에 x 더하기 2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되는데, 근데 이게 로그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진수의 곱으로 찢어지고 지수는 튀어나가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자, ln의 x 더하기 2 플러스 3배 ln의 x 더하기 1. 자, 이 친구만 집중해서 보세요. ln의 x 더하기 1의 3승 생각해보세요. 3 튀어나가겠죠? 남는 게 ln x 더하기 1 남겠죠? 그게 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각의 진수별로 독립적으로 계산해달라. 그럼 이 친구는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ln의 x 더하기 3이 되게 되더라. 사실은 과정 중에 절대가 쉬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수권 때문에 뭐 쉬우시긴 해야 돼. 서술형 과정이라면.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승현이는 여러 가지 방법 들어가는 거지? 아, 아예 안 들어가는 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ln y를 미분하면 모든 문자의 미분법은 똑같아서 y분의 1인데 y가 난 식을 미분할 때는 y'을 적어주라. 이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개념이긴 한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뭐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y가 난 식을 미분할 때는 미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y'을 꼭 적어달라. 자,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되죠? 요거 미분하면
x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자 x 더하기 3분의 2가 돼서 얘가 바로 fx분의 f 프라임 x거든. 궁금한 게 그거 아니야? fx분의 f 프라임 x 그럼 양변 fx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gx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를 또 넘겨가지고 간단히 하는 과정이 더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선 보통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문제선 물어본다. 그냥 가끔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 믿음이야 뭐 시험도 잘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 자기 등수 궁금한 사람 딱 교무실 따라 내려오세요. 등수 알려줄게. 자 매번 우리 시험 보는데 등수를 맨날 매겨요. 지금 엑셀로 싹 정리해가지고 서술형 가점 감점 더하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고 있으니까 자신의 등수 또는 이런 것이 궁금하다. 내가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궁금하다. 성민아 내려와셔도 보셔도 돼? 성민아 내려보셔도 돼? 눈물 닦을 휴지 준비하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646번 문제 다음 문제면 자 6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보세요. 651번 문제를 보면은 말이야 x가 코사인 y예요. 근데 이 함수의 x가 2분의 1인 순간에서의 dx분의 dy의 접선길 구해달래. 자기 잠깐 봐봐. 양변 미분한다. 요거 미분하잖아. 1이에요. 이거 미분하잖아. 마이너스 사인 y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 y가 난식 미분할 때는 거기다가 y 플라임을 적어주라고. 이게 바로 기울기거든. 자 그래서 y 플라임이요.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그래서 함수가 도함수가 꼭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x가 2분의 1인 컨디션을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지금 x값하고 y값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자 y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인 1, 4분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x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 그 y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8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3분의 8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했었던 미분들은 미분한 거에 x를 넣었잖아. 미분한 거에 y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미분한 거에 x랑 y를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도함수가 x에 관한 식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미적분 2에는. 자 그래서 y 대신에 3분의 파이 그럼 2분의 루트 3 역수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유리화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65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66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63번 문제. 자 왼쪽 지우고 663번. 엄마 깜짝이야. 아 앞에 2교시 때 1학년들 수업하는데 실수를 엄청 해가지고 진짜 왜 그렇게 실수를 했나 몰라. 막 하는데 계산 다 틀려 막. 암산 다 틀리고 겁나 짱나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를 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겁나 짜증나가지고. 근데 가뜩이나 신입생이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 있었거든. 근데 걔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신입생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신입생이 있었는데 오늘 실수를 한 30번을 했나봐. 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볼 때 선생님 바꿔달라 그럴 거야. 선생님 오늘 갔는데 엄마 선생님이 다 틀려 그냥 선생님 바꿔줘 태연보수 쓰세요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 검했잖아요. 623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틀렸을까? 부끄럽군요. 야 623번 y는 ln x래요. 근데 이 함수의 n계도 함수 그럼 얘는 지금 얘를 10번 미분한 놈의 분자에 올라가는 숫자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y 플라임은요 x분의 1이고요 지수로 표현하면 x의 마이너스 1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2번 미분한 y의 2계도 함수 y2라 할게. 그럼 얘를 또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내려와 곱해지고 차수 또 다운되니까 요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뭐 요거야. 그러면 내가 y를 3번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가 내려 곱해져요. 그럼 2 곱하기 차수가 또 다운돼요. 자 y를 4번 미분해요. 내려 곱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에요. 근데 x는 몇 승이 돼요?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 다 5번 미분해요. 아 왜 그래. 5번 미분해요. 그럼 내려와서 다시 더하기로 바뀌면서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뭐 5번 정도 하면 규칙을 확인했지? 그럼 얘를 10번을 미분해라. 그럼 짝수번 미분한 놈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5번 미분하면 4까지 곱해지니까 10번까지 미분하면 9까지 곱해지겠지. 그리고 첫 수는 x에 마이너스 10제곱 되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a1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9 팩토리알. 자, 1부터 9까지 곱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9 팩토리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미분하는 걸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해보더니 이렇게 되더라. 6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번인데 자, 665번은 조금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게 합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야, y는 2의 x의 sin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에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cos x 돼서 지수함수 2x로 묶어주면 자 sin x 더하기 cos x가 되는데 요거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야. 합성이 야 sin하고 cos 앞에 둘 다 1이네 물어볼게. 성무가 요거 합성하면 몇 도로 합성되냐? 1대 1일 때 몇 도로? 어? 몇 도로 합성돼? 4분의 8로 합성이 돼요. 왜냐면 묶어내면 sin, cos 똑같아야 되거든? 둘 다 양수고 둘 다 양수인데 sin과 cos 똑같은 건 45도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sin x 더하기 cos x가 합성될 때 요렇게 된다는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된다. 이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자, 두 번 미분합니다. 두 번만 미분하면 규칙 바로 나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예요. 뒤에 있는 sin에 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어요. 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왜? 어우, 야, 이런 예리한 놈들. 자, 합성하면서 생기는 루트 2가 사실은 빠졌죠. 어, 훌륭해. 역시, 비웃은 거야?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합성되면서 생겨야 돼.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 자,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뭘로 묶어주면, 루트 2, 2의 x에 자, sin x 더하기 4분의 파이와 자, cosin x 더하기 4분의 파이로 인수분해하면 자, 다시 한번 합성이 가능하다. 자, 또 루트가 생기겠죠. 두 번 미분한 친구가 자, 루트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지수함수 될 것이고 자, 요거 합성하면서 45도 또 들어가니까 자, sin의 x 더하기 4분의 2파이. 자, 두 번 미분한 거의 규칙을 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n번 미분한 놈의 일반적인 형태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루트의 n제곱 그리고 x 더하기 4분의 n파이. 정답은 그래서 호로호로 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n계도 함수는 다 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몇 번 해보고 규칙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된다. 자, 고난도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아무도 안 풀으셔가지고 요까지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신 대비 교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 가지 문법 끝났어요. 금방 끝났죠? 자, 삼각함수 내신 대비 교재 앞에서부터 질문 받을 테니까 자, 지방구성 끄시고 집중해서 질문합니다. 자, 1번부터 4번, 아니 그냥 한 면식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질문. 자,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질문. 야, 솔직히 연습 문제를 제대로 고난도 아니고 그냥 앞에 것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볼 땐 질문할 문제는 10문제 내외야.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해도 돼. 괜찮아. 알겠죠?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지?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야, 9번부터 16번까지 중에 질문. 13번? 13번입니까?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세요. 자, 동경의 위치관계 몇 가지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죠? 자, 13번에 보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둘의 차이가 한 바퀴 2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4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6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세타와 10세타. 자, 세타도죠. 자, 10세타도와 13번입니다. 자, 세타도의 차이가 자, 360도의 몇 배가 돼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도니까 나름대로 도니까 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겠다. 그러면 9세타도 양배 나누면요 세타도가 몇 도가 돼야 돼? 9로 나누니까 자 4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자 9세타고 양배 9로 나눠주시면 그래서 세타가 가능한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하다? 세타는 자 40이라든지 80이라든지 120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근데 궁금한 건 0도부터 320도 사이에서 최대값은 몇 도겠어? 320도겠죠? 최소값은 몇 도겠어? 40도겠지. 그래서 둘의 차이는
320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무난하겠다. 자, 동경의 미시관계는 외우시는 거. 암기하는 거. 암기하면 그냥 맞고, 안 암기하면 틀리는 뭐 그런 유형이시니까 암기해 주셔야 돼. 넘어갈게. 자, 17번부터 24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아볼게요. 고! 자, 17번부터 24번까지 중에 질문 하셔도 돼요?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진짜? 괜찮은데? 넘어갈게, 그러면. 자, 25번부터 32번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31번은 정답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자, 25번부터 32번까지 중에 질문? 27번. 또? 28번. 또? 있잖아. 30번. 또? 자, 27, 28, 30 또? 괜찮아?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얘 맞힌 사람 없었을 거야, 아마. 자, 여기 잠깐 볼게. 27번에 보면은 원이 있어요. 자, 누구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점 잡아서 연결해서 각도를 계산했더니 이 길이가 이게 이게 4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지름에 대한 원 주각은 항상 90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90도 되셔야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를 또 잡았어요. 근데 얘랑 얘랑 연결을 했더니 누구하고 누구하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대.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 돼야 되거든.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성질은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죠. 자, 그런데 길이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면, 선생님,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얼마죠? 1대1의 루트호가 되니까 2루트호가 돼요. 그러니 또 1대1대 루트이기 때문에 얘를 루트2로 나눠주시면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도 루트 10이고. 자, 이 문제를 푼 해법말은 뭐냐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은, 자, 2, 4, 8 반으로 나눈 위의 넓이 4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0인데 반으로 나눈 5해서 아, 이 사각형의 넓이는 9예요.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9인데 얘를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사실은 중3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랑 B랑 가운데가 세타잖아? 그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AB의 사인 세타다. 요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거든. 동의하냐? 자, 갈게. 옛날 얘기인데 여기 45도인 건 알겠어? 직각 2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 45도인 거 알겠어? 옛날에 배운 거야.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하다.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얘가 바로 45도, 45도 이렇게 나뉘게 되게 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왼쪽 삼각형 넓이 갑니다. 자, 나 궁금해. 이 길이 X가 궁금해. 자, 갈게. 자,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4 곱하기 X. 그 사이각의 사인값이 2분의 루트 2. 자, 오른쪽에는 이 넓이도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그 사이각에 대한 사인값이 2분의 루트 2.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 도형의 넓이 9와 같다. 인수문해 주시면 깔끔하게 X값이 나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27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자, 27번 문제 해결해 봤고, 근데 또 28, 29, 30번 해야지. 28번이랑 30번 문제. 자, 일단 2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안 쉽죠? 자, 근데 28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 좀 할게. 등차수열 합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대상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을 구하고 그거의 개수인 n개를 곱한다. 이게 등차수열 구하는 방법이야. 자, 요거 이용해서 밑에 있는 28번 문제를 볼게요. 28번 문제 쉬워요. 여기다 풀어도 돼. 쉬워요. 이지. 자, 볼게. 야, 거기에 내가 지금 n개의 부채꼴을 나눴어. 근데 거기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부채꼴의 내각의 합이 2파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반지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원을 빠짐없이 잘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n개의 부채꼴로 다 나누는 거야. n개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합이 2파이라 했으니까
자,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자, 얘를 싹 이렇게 N개의 부채꼴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첫 번째 부채꼴의 중심 가게 크기를 세타 1, 두 번째 부채꼴의 가게 크기를 세타 2, 세 번째 부채꼴의 중심 가게 크기를 세타 3, 마지막 N번째를 세타 N이라 해서 근데 이 중심 가게요.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때 뭘 배웠냐?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두 배가 되게 된다. 걔를 정비례라 해요. 정비례.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요. 이 부채꼴의 넓이도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예요. 호의 길이도 등차수를 되고요. 오케이? 정비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등차수열의 합인 첫 번째 부채꼴 마지막 부채꼴의 평균 계산해 주시고 고고의 n배를 해주면은 바로 전체 원의 넓이인 a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또 주어졌냐면 야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하게 되면 전체 도형의 넓이에 5분의 1배가 되더라. 이건 원래 성립하는 거고 이건 이 문제에서 특별히 또 성립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A1 더하기 AN이라는 이 친구 대신에 5분의 1 A 대입해 주시고 자, 밑에 원래 2 있었고 N 있었고 거기에 A가 돼주시고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N값은 얼마다? 1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중심각의 크기에 넓이와 호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자, 중심각이 등차니? 그럼 넓이도 등차고 호의 길이도 등차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 문제는 하고 싶었던 거다. 까리? 오케이. 자, 3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니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적극적으로 네모 세모를 잘 씀으로써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어요. 자, 몇 번 문제를 푸냐면 30번 문제를 지금 푸는 중이에요. 자, 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X축과 이루는 어떤 동경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딱 걷고 접선이 축감하는 점의 선 걷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각각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다. 자, 첫 번째 기억 볼게. AB야 AB. 선생님 AB 여기 길이가 궁금하냐? 잘 보세요. 자, 원의 반지름 길이 1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1이라고 하면 자, 1분의 네모보다 탄젠트 세타가 돼야 돼. 자,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는 자, 1분의 네모는 가장 기본적인 사각비인 탄젠트 세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 길이 2자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자, 탄젠트 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거짓이죠. 왜 역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니은 갑니다. 오비입니다. 오비. 선생님 오비래요. 오비. 오비는요. 여기는 세모 길이거든. 그럼 세모를 포함한 직각 삼각형을 보세요. 세모분의 1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모분의 1이요?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세모는 뭐냐? 자, 코사인 세타분의 1. 뭐 시컨트 세타라 할 수 있지만 기억에서 지금 니은에서 코사인 세타라 했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 자, 마지막 AC. AC. 자, AC를요. 골뱅이. 골뱅이 갑니다. 골뱅이. 자, 보세요. 여기 세타잖아? 이 90배기 세타고요.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러면 네모분의 골뱅이가 탄젠트 세타고 그럼 네가 궁금한 골뱅이는 자 네모 곱하기 탄젠트 세타고 그냥 네모가 이미 탄젠트 세타기 때문에 네모가 이미 탄젠트 세타기 때문에 골뱅이 길이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AC의 길이는 탄젠트 제곱이더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니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겁나 더러운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뭐 네모 세모 이런 부담되면 뭐 S, T, 뭐 P, Q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길이를 표시하신 다음에 너무 암산 많이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누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0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봤어요. 자, 32번까지 중에 궁금한 문제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갈게. 자, 전체적으로 할게. 33번부터 40번까지 중에 질문. 34번 또 어?
40번. 크게 크게 얘기해. 또. 33번. 자, 그럼 일단 뭐 세 가지 문제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해. 토요일 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의 어떤 점피에 대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보세요, 문제 조건을. 자, 부채꼴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배. 그럼 과연 그 탄젠트 알파에 대한 어떤 관계식은 과연 무엇이 되느냐? 갑니다. 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고 이 원 위에다가 자 x축의 양해만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알파인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의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자 갈게. 여기 길이 1이지? 탄젠트 알파입니다. 뭐가 저기서도 비슷한 문제 쓰지만 탄젠트 알파고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에 두 배가 돼야 된대. 부채꼴이 삼각형의 2분의 1배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는 거니까. 그럼 노란색 도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해?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알파라는 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이에서 2분의 알파가 되거든. 근데 이 넓이에 몇 배가 되더라? 두 배가 되더라. 자,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탄젠트 알파는요? 자, 2알파가 되더라. 이게 관계식이거든.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번. 자, 밑에 있는 34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야, 34번 서로 수직이니? 같이 하자. 같이 해도 재밌어요. 34번 서로 수직이니? 수직이니? 그럼 베타는 알파에 90도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번에 나와 있는 이 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텐데 자 요거 알파 근데 직선식의 y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다 보세요 탄젠트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면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주죠 2하고 1하고 알파하고 하면 여기 루트 오게 되네 자 알파의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친구하고 서로 수직인 이 친구하고 서로 수직인 요 각을 베타 그래서 베타는 바로 알파에 90도를 더한 친구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를 곱한 이 친구는 집중해 주세요 자 사인 알파에다가 자 코사인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90도를 집어넣어 주시면 자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90도의 홀수를 곱했으니 삼각함수 종류 바뀌고 요거 2, 4분면의 코사인 값은 음수고 그 음수의 코사인은 음수 아 뭔 소리야 음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의 곱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구나 사인 알파 루트 5분의 1 제곱하면 5분의 1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무난하겠다 자, 요것이 바로 34번 문제였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40번. 자, 옛날 그 무서운 얘기 중에 있었지? 내가 아직까지 네 엄마로 보이니? 그랬잖아. 혹시 몰라? 귀신 얘기 중에? 자, 미안해. 40번에 거기 1.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연관져서 했는데 얘가 아직도 1로 보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것처럼 1을 거꾸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 들어있는 1이 사실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2sc고 그 다음에 루트에 자 1도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sc이기 때문에 자 루트에 자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루트에 s 빼기 c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s 더하기 c 빼기 절대값 s 빼기 c라 해서 자 세타값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사인 세타보다 코사인 세타가 크고 그것이 양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양수 조건 보세요 사인보다 코사인이 큽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음수 그래서 첫 번째는 사 더하기 코로 나오고 자 얘가 음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서 s 빼기 c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사인 세타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게 되는구나 정답은 그래서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어디 가요? 어? 플러스네요? 왜 마이너스로 보였을까요? 그럼 여기가 자 빼기 S에 더하기 C가 되니까 자 이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왜 마이너스로 보였을까? 귀신이 씌웠나? 재미도 없고 이제 재미도 없어요. 장난이 재미도 없고 말이야. 자 41번부터 48번까지 중에 질문. 자 41번부터 48번까지 중에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자 49번부터 56번까지 중에 질문 49번 56번 49번 56번 자 49번 5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참 좋은데? 수업 분위기 얘들이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그게 좀 느껴져. 어떨 때는 막 수업하다 보면은 하나도 안 궁금해라는 그 표정이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과연 지금 뭘 하는 건가? 한두 명이 풀어온 문제 궁금한 걸 막 풀어주는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야. 야, 루트에 싸 곱하기 코가 마이너스 루트 싸 코래. 49번 질문한 사람? 상원아, 그럼 혹시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뭔지 알겠어?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뭔지 알겠어? 자, 루트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생겼다? 이거 고일 거고, 이건 모르면 맞아야 돼. 자, 틀리면 건수가 때려도 대신. 알겠지? 자, 잘 모르겠어? 삼원아? 어? 누가 음수야? 그래, 둘 다 음수야. 그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민하면 안 돼, 이거. 진짜로. 2학년 이건데, 이거 고민하면. 아니대요? 자,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니까, 이거, 3, 4분면의 각도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현재 뭐라고 주어졌어? 탄젠트 세타 3분의 4. 오케이. 자, 일단 절대값만 생각합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요. 뭐라고 지금 주어졌냐면 3분의 4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5고 자,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얼마다? 5분의 3이다. 사인 세타 얼마다? 5분의 4다. 근데 이제 부호를 결정해주면 3, 4분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자 그럼 참고로 물어봐야지. 삼원아 루트 A랑 루트 B랑 합쳤는데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대. 이건 A하고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아니야. 삼원아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이제 다음에 모르면 안 돼? 이게 분모가 음수여서 분모의 실수화를 하면서 나오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위에도 음수고 밑에도 음수면 또 아이끼리 약분이 돼버려. 그래서 밑에만 음수고 위에는 양수가 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정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부터는 잊지 말길 바래. 자 이게 49번에서 나오는 얘기다. 자 모를 수는 있어요. 다시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자 56번 문제. 아 요거 조금 중요한데 자 56번은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 야 니네 알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더한 걸 K라고 하면 K값이 갖는 범위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했어요. 그럼 이 K값이 갖는 범위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정확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명진이 얘기하지 말고 자 다른 친구 중에 왜 이럴까? 왜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의 범위를 가질까요? 어? 어디요? 왜? 왜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의 범위를 가질까요? 합성을 통해서. 묶으면 루트 2로 합성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풀마 루트 2의 범위를 가는다.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그럼 곱한 놈을 A라 하면 A값은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잘못된 얘기할게. 선생님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를 갖고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를 가지니까 그 둘을 곱한 것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를 갖겠죠. 그럴 수 없어요.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둘 다 1이 되는데 얘가 둘 다 1이 되는 세타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 친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맞아요. 너 이거 잘 알아. 시험 못 봐 왜 자꾸 말이지.
왜 그러지? 2분의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어. 2사인 아, 난 다르게 했는데. 아,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교학상장이고. 교학상장 알아? 교학상장 알아 몰라? 교학상장 안다. 젤리줄게. 교학상장 보자. 아, 이게 서로 뭐 비슷한 건데 서로 알려주고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된다. 교학상장 칭찬 줄게. 칭찬 받아. 하나 둘 셋 받으시면 돼요. 자, 사실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가르쳐 왔거든. 오, 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예요? 1이죠? 산술계합 평균으로 사실 설명해 왔거든.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으로 나오거든. SC에 대한 절대값으로. 걔가 1이거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요, 가장 클 때가 2분의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근데 무슨 생각했다? 요거를 2 곱하기 2분의 1로 해가지고 사인 2세타. 사인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가지니까 그거의 2분의 1 배임 마이너스 2분의 1. 뭐 그게 그건데 하여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이 됐나? 자, 몇 번 문제냐면 56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기억해 두셔. 자, 56번 선생님, 싸 더하기 코가 얼마냐면 싸 코래. 근데 궁금한 건 싸 코가 궁금해서 요거 양변 제곱 들어갑니다. 자, 요거 양변 제곱해 주시면, 자, 앞에 거의 제곱 사인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고, 여기는 1 더하기 2SC는, 자, SC의 전체 제곱 돼서, 자, SC를 뭐라고 치환하자? 7하고 치환을 하자. 그래서 7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자, 요거 근행공식 써가지고 절대값이 2분의보다 작은 거 있잖아. 그거 선택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S와 사인, S와 코사인의 곱의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아, 이제 좀 쉴 때가 되긴 됐는데 내가 볼 때 어떻게 끝낼 수가 있을까? 못 끝낼 것 같지, 그지? 끝내려면 좀 너무 좀 무리될 것 같으니까 쉬고 가자. 자, 쉬고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쉬는 시간. 자, 삼각함수 뒷부분 질문 받아볼 텐데, 자, 57번부터 64번까지 중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59번 또. 자, 59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4x, 59번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의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탄젠트 세타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1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코탄젠트 세타, 나머지 한 근이, 자, 코탄젠트 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근과 계수 관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자,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인데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이를 통분해. 뭘로? SC로 통분을 해요. 그럼 여기는 분모문자 S 곱하고 여기는 분모문자 C 곱하고, 그럼 위에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인 1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결과가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더한 값을 k라고 설정해서 요거 양변 제곱해 주시면 사실 합도 구할 수 있거든. 자, 양변 제곱해 주시면 1 더하기 2sc, s의 신에 4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요것이 k제곱이고, 자, k의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니까 k값은 뭐 사실은 풀만데 부호를 결정짓는 거 볼게. 자, 풀만데 이 중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사인과 코사인이. 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지금 현재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일 거야? 그잖아? 각도는 지금 0도부터 파이까지라 했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란 얘기는, 이거는 1사분면이라는 얘기고, 그럼 1사분면의 값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도 더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게 합이고요. 이게 곱입니다. 자, 그래서 합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자, 두 근의 합은 요거니까 2분의 루트 6x. 자, 두 근의 곱은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쉽진 않아요. 자, 57번부터 64번까지 중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65번부터 72번까지 중에 질문.
자, 65번부터 72번까지 중의 질문. 자, 넘어가서 73번부터 80번까지 중의 질문인데, 79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이 기역, 니은이에요. 기역만 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잘못된 거다. 아, 똥 싼 거는 그건 그거고 지금도 지금 20몇 분째 쉬고 왔는데 너는 엄청 늦었고 쟤는 엄청 더 늦었다고 해서 그거 갖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늦은 건 아니잖아. 아, 화장실에서 같이 기다려줬다? 늦은 거에 대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15분 내셨으니까 30분까지 주는 거였어. 시간을 지켜야지. 승민아, 그지? 똥을 싸든 말든 그거는 씨, 똥 싼 소리가 언제 있어. 씨. 야, 73번부터 80번까지 중에 질문. 77번. 79번. 80번. 자, 77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보세요. 야, 우리가 지금 정오각형에 두 변이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알파벳에 되게끔 선을 이렇게 걷기 때문에, 자, 우리가 360도를요, 5로 나눠주시면 각도가 72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정오각형에 각각의 각사이에 떨어진 그 비율이 아니죠. 각도가 72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원이 있었어. 원으로 설명할게. 자, 내가 원을요, 둘레를 5등분해가지고 정오각형을 만들었거든. 자, 정오각형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자, 요각과 요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게 72도라고 했다. 72도.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36도라 보고, 그리고 베타를 몇 도라 보고, 자, 360도에서 36도를 빼면 314도? 두 개 더하면? 맞나요? 340에 50? 아닌데? 24도인가? 자, 324도라고 해서. 자, 둘의 각도의 합이 30도만큼 더하고 빼는데, 문제에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는 둘 다 0부터 360도 사이 각이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지금 이 A가 X축과 수직이라 했기 때문에 서로 대칭되는 각도라는 건 사실인 거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사인 3알파 플러스, 자, 사인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요 두 개에 대한 사인값.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곱이 없어요. 0일걸? 아마? 사라지지 않고선 계산을 못하니까.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자, 그래서 사인 3알파 3배 하면요, 자, 사인에요 108도고요.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세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자, 사인에 몇 도? 자, 324에서 36을 빼면 12를 더 빼야 되니까 300, 200, 자, 88도. 자, 108도와 288도의 사인 값은 구할 수 없지.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108도는 90도를 기준으로 18도만큼 움직인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랑 몇 도 차이 난다? 180도 차이 나니까 너랑 나랑 서로 반대 방향에 있구나. 그래서 너랑 나랑 코사인 값도 반대 보고 사인 값도 반대 보니까 코사인을 더하든 사인을 더하든 그 둘의 합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77번 문제였습니다. 자, 79번 문제. 요거는 좀 간단해요, 사실은. 지그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지난번에 우리 봤던 시험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반지름 길이가 거기도 1이었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임원의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뭐라 하겠다? F 세타, G 세타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F 세타가 코사인 세타고요. 자, G 세타가요, 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도 사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집어넣어서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기역과 니은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기역과 니은이 궁금해서 혹시 질문할 사람 있어? 자, F세타는 코사인, G세타는 사인,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뭐 밖에 안 밖에 있잖아 그거? 2분의 파이에 홀수 곱해니 짝수 곱해니 그 공식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일단 기역하고 니은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질문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럼 바로 디귿을 설명을 할게. 봐봐라. 야, F세타하고 H세타는 무슨 관계? 식 보세요. F세타하고 H세타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선생님, H세타랑 세타인 요 놈이 그 주어진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두 개의 근을 갖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나 H는 누구하고? F하고 역함수거든? 그럼 이 친구는요 F세타하고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걸 세타 넣어서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이지? 이거 사실은 HX는 X라고 생각하면 Y는 XY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함수와 Y는 XY의 교점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 개수. 근데 알지? 나랑 나와 나의 역함수와 Y인 X는 다 같은 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역함수와 Y는 X의 근 이것은 사실 F 세타와 세타라고 하는 자 요거의 근과 일치한다. 다시 한번 자 뭐 이 함수랑 필요 없죠? 자 원래 함수하고 Y는 X는 서로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되기 때문에 이게 나야 이게 너야 이게 X야 그래서 너랑 너의 역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은 나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상관없거든. 자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의 모양은 파이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자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랑 Y는 X와의 교점이 하나니까 나의 역함수와 Y는 X와의 교점도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 뭐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나와 나의 역함수 그리고 Y, X 다 같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결론 나의 역함수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느냐 역함수 구하기 싫다. 그래서 나와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를 대신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코사인 X와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교점 개수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9번이었습니다. 자 디귿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고1 때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자 나와 나의 역함수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정리해주세요. 자 역함수를 잘 안 구하죠. 그죠? 우리가 지수라고 함수 아니면 사실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원래 함수와 y는 x의 대칭이라는 성질 그래서 만난다면 다 같이 만난다는 성질 뭐 그런 성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봤어야 돼.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0번 문제 질문했습니다. 야, 아 요것도 사실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자 나와 내가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래. 자 몇 번 문제냐면 80번 문제를 지금 해결할 텐데 80번 문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두 개의 동경이 서로 y는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대칭이 된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과연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유도해야 된다 그랬어. 자 우리가 서로 일치한다 차이가 짝수 파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차이가 홀수 파이 서로 x축의 대칭이다 합이 짝수 파이 서로 y축의 대칭이다 합이 홀수 파이 요 네 개는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의 대칭성은요 우리가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4분의 3파이고요 그 똑같이 벌어진 각도를 세타 세타 잡아주면 알파는 이렇게 하면 돼. 자 몇 바퀸가를 돌아요 몇 바퀸가를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를 진행해 주시고 세타를 빼야 돼. 이게 지금 알파를 표시한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고 몇 바퀸가를 돌고 4분의 3파이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뺐다. 그럼 베타는 얘랑 다른 횟수겠지. 자 2n파에 몇 바퀴를 돌고 똑같이 4분의 3파에 자 4분의 3파만큼 간 다음에 세타를 더해 주셔야 된다. 표정이 안 좋은 게 4분의 3파에 자 그래서 둘의 관계 둘을 더한 놈은요 새로운 짝수파에 더하기 2분의 3파에 야 다 외울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는 외우고 그거 외에 대칭은 다 이렇게 유도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또 외우죠. 말 그대로 다 외우고 하는데 피곤한 거야. 어떻게 외우니까 이거지. 이해를 해야지. 자 그런데 누구와 누가? 세타와 이세타가 그렇대. 그래서 세타와 이세타의 합인
3세타가 자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세타는 얼마가 되더라? 자 3분의 2n파이 더하기 자 2분의 파이가 내가 원하는 세타 값의 범위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n 대신 집어넣어 보셔야 돼. 자 n 대신에 0 넣으면 2분의 파이 자 n 대신에 1 넣으면 3분의 2파이 2분의 파이면 얼마야 이거? 도와줘. n 대신에 1 넣으면 몇 파이? 자 n 넣으면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어 6분의 7파이. 자 근데 뭐 또 더할 수 있고 또 더할 수 있어요. 6분의 4파이 되면 6분의 11파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자 근데 궁금한 건 그 중에서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면 요거네요. 210도네요. 맞죠? 210도에 사인과 탄젠트의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유형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자 여각의 성질 설명할게. 여각의 성질 들어라. 자 우리가 지금 16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거 아 답이 잘못된 거 얘기해줄게. 16번의 유형 중에 8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아 일단 답이 잘못된 건 81번이야. 그리고 87번은 사실은 삼각함수의 미분 들어가줘야 돼. 87번은요 삼각함수의 미분이 들어가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 시험 범위에 삼각함수 미분이 안 들어간다 그럼 87번 제외하셔도 됩니다. 야 이번에 삼각함수 미분 안 들어가는 학교 우리 삼각함수 미분 안 들어가요. 여긴 없지? 오케이. 자 일단 81번은 답이 잘못됐다는 거 해설이 실수했어. 여기 지금 x하고 y가 양수인 1, 4분면만 10등분을 했는데 해설해보면 막 이상하게 등분을 했더라고. 그래서 81번 정답은 3번이에요. 아 여각성질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나 A 너 B 그래서 나의 코사인은 너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이에요. 나의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B의 입장에서는 사인 거꾸로 나의 사인은요 너의 입장에서 보면 코사인. 그래서 너랑 나랑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면 언제나 사인과 코사인은 바뀌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기억해둬야 되는 거 이겁니다. 사인의 제곱 A 플러스 사인의 제곱의 90도 빼기 A.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코사인 A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요거 1이라는 거. 자 각도의 합이 90도잖아. 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다? 1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자 코사인 제곱 A의 자 코사인 제곱의 자 90도 빼기 A가 되는 경우에 요거의 값도 마찬가지로 1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 A와 자 탄젠트 90 빼기 A 자 A의 탄젠트하고 90 빼기 A의 탄젠트는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둘을 곱한 결과는 1이다. 자 이게 바로 여각의 관계야. 너랑 나랑 합해서 90도야. 그럼 이 성질을 쓴다고. 개념 설명했으니까 이제 질문해. 81번부터 88번까지 중요 질문. 81번? 81번. 일단 갈게. 야, 81번에 보면 알겠지만 x랑 y가 둘 다 양수인 이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어? 요거. 자, 요 놈에 대한 이 부분을 10등분을 했어요. 그럼 90도의 구간을 10등분을 했으니까 각도들이 몇 도가 된다? 9도. 18도. 27도. 따따따따 해서 마지막에 몇 도? 자, 81도라고 하는 10등분한 각도들이 되거든. 자, 근데 여기는 9개의 각. 자, 여기는 9개의 각에 대한 뭘 구해라? 탄젠트를 구해라. 맞아?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 했으니까 x1분의 y1은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야, 탄젠트의 9도, 탄젠트의 18도, 자, 탄젠트의 27도 따따따 해서 탄젠트의 81도까지의 곱을 계산해라. 근데 너랑 나랑 서로 합해서 90도네. 우리들은 탄젠트가 역수니까 곱했을 때 1. 너도 1. 너도 1. 가운데 45도도 지 혼자 1. 그래서 모두 곱하면 1이 되더라.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여각관계라고 합니다. 여각의 관계. 자, 너랑 나랑 합해서 90도가 된다. 뭐 거의 또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겠죠. 알겠죠? 자, 81번부터 88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세요. 87번, 또 88번, 자 87, 88 가도록 할게. 아 배고프다. 편의점 갔다 왔어? 편의점? 편의점?
가끔 얘기 좀 하지. 아, 좀 시킬걸. 배고픈데. 야,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5도를 5등분 했어요. 야, 87번 봐봐. 45도를 5등분 했어요. 그럼 하나의 각도는 몇 도다? 9도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갈게. 87번의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45도짜리 부채꼴이 있었어요. 못 그렸네. 대충 하자. 끈 A를 지금 내가 5등분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라가지고 5등분을 했거든. 그게 9도, 18도, 27도, 36도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선생님,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대.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9도고 높이는 사인 9도고 여기 9도니까 45도 5등분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사인 9도 곱하기 코사인 9도의 2분의 1배. 코사인 9도, 사인 9도 곱하고 2분의 1배.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근데 반각 공식에 의해서 얘를 4분의 1의 사인 18도라 할 수 있다. 보이나? 어? 요거 요거 요거. 자, 2 곱하기 2분의 1로 한 다음에 여기까지를 그 백각 공식의 여기죠. 사인의 백각 공식의 여긴. 자, 사인 18도로. 요게 첫 번째 친구예요.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자,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여긴 코사인 18도. 여긴 사인 18도. 그럼 걔랑 걔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사인 18도에 자, 코사인 18도가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백각 공식을 역으로 쳐주면 자, 사인의 36도다라고 두 번째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제곱 더하는 거니까. 그럼 네 번째 친구는 세 번째 친구는 4인의 사인의 18, 36이니까 54도가 되겠고 마찬가지 원리로 4분의 1의 사인의 72도가 되겠다. 근데 궁금한 건 이것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더합니다. 제곱하면 16분의 1 생겨요. 16분의 1 생겨요. 16분의 1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16분의 1 각게 사인 제곱 18도 플러스 사인 제곱 36도 플러스 자 사인 제곱 54도 플러스 사인 제곱 72도 자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네. 얘랑 얘랑 더하면 1. 또 얘랑 얘랑 더하면 1. 그래서 얘는 2. 자 16분의 1의 2배. 어?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2. 오케이. 정답은 2번.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8분의 1이에요. 자, 여각에 대한 성질이고 아마 뒤에 넘어가도 계속 이런 성질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이네. 자, 89번부터 92번까지인데 삼각형 주어지면 뭐다? 세 내각의 합이 그거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 돼.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 88번. 아, 몇 번을 내가 안 했어? 88번. 아우, 미안해. 88번. Sorry. Sorry. 88번. 근데 딱 보면 답 얼마일 것 같아. 그냥 느낌상. 어? 제곱이잖아. 특수가가 아니잖아. 그럼 두 개 더해서 1이니까. 하나당 2분의 1이고. 정답은 2분의 5. 응? 자, 가겠습니다. 야, 세타가요. 20분의 파이예요. 180도를 20으로 나누니까 이 친구는 9도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9도. 9도. 9도, 9도. 자, 궁금한 건 뭐야? 자, 사인 제곱의 9도 플러스. 자, 사인 제곱의 3세타 27도 플러스. 자, 사인 제곱의 4세타 45도 플러스. 자, 사인 제곱의 7세타 7세타 63도. 자, 플러스. 사인 제곱의 9세타 79, 81. 자, 81도.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고! 너랑 나랑 합해서 9도, 90도네요. 합해서 1. 너랑 나랑 더해서 90도네요. 합해서 1. 얘는 원래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결과적으로 하나당 그냥 2분의 1이다. 2분의 5, 88번이었습니다. 응? 여각성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89번부터 92번까지 중에 질문. 89번 얼마겠어? 2분의 5겠지. 봐, 89번 봐봐. 어? 90도를 6등분 했어요. 15도입니다, 하나당.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그럼 짝짝이 코사인 제곱의 합이니까 이것도 2분의 5. 뭐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그 실력완성 문제 푸는 사람 있니 혹시? 자, 우리가 여태까지 내신 대비하면서 실력완성을 푼 적이 사실은 없었었는데, 자, 일단은 시간을 좀 줄게. 시간을 좀 줄게. 여기 사실은 몇몇 가지 문제들이, 예를 들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방산고등학교에 사실 나왔던 문제고, 다 풀지 말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뒤로 넘어가서 자, 6번 그리고 8번 그리고 9번 10번은 답이 좀 5번인데 내가 볼 땐 좀 과해. 그래서 지금부터 4, 6, 8, 9 네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4, 6, 8, 9 자, 4, 6, 8, 9 네 문제 푸세요.